고기 많이 잡아서 만선되게 해주쇼. 거듭된 조업 부진으로 패선 위기에 처한 변진호. 선장인 철주는 가족 같은 선원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을 선택합니다. 아직도 그 일을 하는가? 수가 아닙니다. 망망대해에서 철주는 선원들에게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불법으로 사람을 실어 날라야 하는 일에 머뭇거리게 되지만 이내 큰 돈의 유혹 앞에서 굴복하죠. 이 배가 전주로요! 그들은 드디어 한 무리의 밀항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아슬아슬 배 안 깊숙이 그들을 숨기는 데는 성공하는 듯했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틀어진 계획. 바다 한가운데서 점점 광기로 치닫는 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배에서는 나가 대통령이고 판사고 너희들 아버지야! 어둡고 강렬한 해상 스릴러. 더 굿무비의 선택. 해무입니다. 해무는 심성보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그는 봉준호 감독과 함께 살인의 추억의 시나리오를 썼던 이력을 갖고 있죠. 오랜 인연인 심성보 감독의 이 데뷔작을 봉준호 감독이 직접 제작을 맡음으로써 개봉 당시 커다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의 사실감을 최대한 살려내기 위해서 여수, 마산, 거제도 인근 바다에서 해상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수조 세트 안에 두 개의 짐벌을 넣고 그 위에 배를 올려 찍는 난이도 높은 촬영 방식도 병행했죠. 해무는 무겁고 어두우면서 강렬한 드라마를 내내 펼쳐냅니다. 어선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일상 장면에서부터 앞줄이 기계에 얽혀서 사고가 날 뻔한 순간을 모면하게 되는 장면까지 펼쳐지는 오프닝 크레딧 시퀀스부터가 신뢰감을 주고 있죠. 잘 구축된 초반이 저절로 뿜어내는 긴장감과 에너지는 한동안 영화에 자연스럽게 몰입하도록 만듭니다. 아, 이게 뭔 소리야? 밑에서 나는 소리인가? 선장이 뭔가 수상한 기밀을 눈치챈 해경에게 뇌물을 주게 되고 내가 이것을 꼭 뒤집어 까야겠어! 네가 뭔디 오창 뚜껑을 까네 말해! 안 내려와! 그것으로도 잘 안 되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장면은 서스펜스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곡식 포대를 칼로 찐 후 밀수시계를 끄집어내서 선장에게 선물하게 되는 밀항 지시자 행동 같은 데서 엿보이는 디테일도 무척이나 인상적이죠. 계약금 조르다해. 그대 가짜 불러대요! 또한 극의 중반부 어둠 속 바다 한복판에서 만난 중국 배에서 전진호로 밀항자들이 위태롭게 넘어올 때는 상당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인간이 어디까지 어두워질 수 있는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때 감독이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은 악 그 자체가 아니라 악의 생성환경 또는 그 자장의 흡입력입니다. 우리도 비싼 돈 주고 이거 탄가요? 당신들도 그 돈 다 먹은가요? 아니 이 비싼 동포배가 어찌 대놈배마다 못다오? 어서 나가요! 완전! 이 영화에 등장하는 악행은 타고난 악마의 난폭한 행동이 아닙니다. 살려고 버둥거리던 자가 코너에 몰려서 버리게 되는 이상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야기는 더욱 참혹하게 다가오죠. 너희들 모가지는 나가지고 있는 것이다. 알겠어? 말하자면 이미 존재하는 악의 본성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생겨나는 악의 조건을 탐구하는 셈인 거죠. 이 영화에서 안개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바다에 짙게 깔린 안개를 뜻하는 해무는 인간성의 어두운 반대편 혹은 혼돈에 빠진 공동체 자체를 시각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토록 생생하게 참혹한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 심연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수긍하는 데서 오는 일종의 무력감 같은 것이 배어 있기도 하죠. 해무는 시각적 충격을 안겨주기 위해서 비극의 현장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계점을 넘어서 점점 부피를 불려가는 인간성의 암흑에 대한 집중적인 서술 방식을 택하고 있죠. 그는 확실하게 처리해라. 그만 좀 해! 이거 살인이요, 살인! 어!
영화는 한국 사회에서의 리더십과 공동체 윤리에 대해서도 매우 예리한 비판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구성원 모두가 희생된다면 그 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해무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배우들의 연기일 것입니다. 이 영화의 배우들은 주조연 가릴 것 없이 매우 파워풀하면서도 서로 좋은 앙상블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선장님도 미랑은 처음이시죠? 해무가 스크린 데뷔작인 박유천은 순박한 막내 선원 동식 역을 맡아서 시종성실한 연기로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작자 봉준호는 박유천에 대해서 뛰어난 영화 배우를 우리 영화계가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쁘다고 호평했는데요. 해무에서 김윤석의 연기는 역시나 강력합니다. 예. 영화에서 김윤석은 황해, 화이 같은 작품들에서처럼 인간 내면의 광기를 강렬하게 발산하는 그런 연기를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질적으로 무척이나 다른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면가다. 황해에서의 악마성은 완벽히 대상화되고 그 속을 짐작할 수 없는 뻔한 악마성이었죠. 쏴! 쏴! 그리고 화이에서의 악마성은 사실은 약하기 때문에 악해진 인물의 폭력성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네가 저를 언제 봤다고? 어? 저것 때문에 우리 식구들, 딸린 가족들, 이 전진업 거장 싹 다 끝장내었어, 원장? 반면에 해무에서의 악마성은 눈먼 생존 본능과 잘못된 책임감이 빚은 어느 평범할 수도 있었던 자의 내면의 소용돌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매입니다. 홍매. 조선족 밀왕자 홍매 역을 맡은 한예리는 참 좋은 배우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드는 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밀왕자들 중에 그 가시네도 있겠네. 해무에서 가장 동물적인 연기를 보여주는 이희준은 징글징글할 정도로 강렬하죠. 우리 지금 한 배를 탄다. 완벽하게. 언제나 제 목소리를 단단히 하는 김상호. 따뜻한 인간미를 전하는 문성근. 사실적인 연기로 긴장감을 불어넣는 유승모. 이 모든 배우가 영화에 잘 어울리는 좋은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영화 해무에서 제가 선택한 결정적인 한 장면은 예기치 못했던 어떤 비극적인 장면 앞에서 선장이 고민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처참한 현장 한가운데 선장 철주가 우두커니 앉아있는 롱쇼트,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그의 등을 타고 오르는 크레인쇼트, 이어서 어느새 해무가 몰려온 채 마침내 뭔가 결심한 듯한 그의 얼굴을 비추는 정면 클로즈업 쇼트까지, 영화는 이야기의 분기점에 놓여있는 이 장면 이후에 진짜 이야기를 펼쳐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일련의 쇼트들이 이어지는 모습이 무척이나 강렬하고도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이제 다이아몬드 지수를 통해서 이 영화의 평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무의 작품성은 60점, 오락성 60점, 연기 90점, 스토리 70점입니다. 영화 해무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평범할 수도 있었던 자들의 참혹한 소용돌이. 채널 CGV에서 방송되는 영화 해무 함께 감상해 주시죠.